영수증. 안녕하십니까. 쉽고 체계적인 영어의 남현승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우리 13강, 구문독기 13강 진도를 좀 나갈 거예요. 13강은 생각보다 뭐 간단한 내용인 것 같지만 실제로 내신 대비 때 진짜 많이 필요한 부분이에요. 왜냐면 교육과정상으로 형식 동사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신경을 쓰는 편이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개학을 뭐 4월 초에 앞두고 있는 입장에서 13강 그리고 그 뒤에 나올 14강 해석은 상당히 내신 할 때 우리 해석할 때 많이 도움이 되는 파트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물론 뭐 앞에 있는 1, 2, 3, 4, 5, 6, 7, 8, 9, 10 전부 다 도움이 안 되는 게 아니라 도움이 되지만 13, 14 같은 경우에는 더욱더 조금 내신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13강과 14강은 조금 더 신경 써서 봐야 됩니다. 13강 한번 볼게요. 13강 보면 우리가 항상 좀 신경 써야 될 게 제목이죠. 제목을 보면 목적어가 두 개인 경우 그리고 목적 보어가 오는 경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목적어가 두 개인 경우는 우리가 목적어 명사가 두 개 이렇게 나오는 경우에서 사람 목적어, 사물 목적어 나온다고 해서 우리 사형식이라고 했었죠. 맞죠? 그래서 목적어가 두 개인 경우는 즉 사형식 문장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고요. 그 다음에 목적 보어가 있다라는 것은 우리 목적격 보어라는 건 오형식에 오는 거죠. 그래서 오형식의 목적어 뒤에 오는 내용인데 오형식 문장을 어떻게 해석을 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한 진도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이 문장의 형태별로 해석을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를 정립해 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냥 마구잡이로 해석을 하는 것이 아니라요. 알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쌤이 사전에 아예 싹 다 이제 형식을 1형식부터 쭉 정리해 놓은 거 한번 강의 듣긴 들었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 꼭 해석하기 전에 다시 한번 전반적으로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개념 정리하기 전에 미리 말씀드렸고요. 4형식, 5형식 뿐만 아니라 1형식부터 5형식까지 개념 정리 한번 싹 하고 갑시다. 바로 볼게요. 네, 그럼 형식 보겠습니다. 형식은 우리 1형식, 2형식, 3형식, 4형식, 5형식이 되어 있고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것들을 보면 2형식의 2형식 동사들 총 4가지가 있는 거, 그 다음에 3형식은 대부분이고 4형식에서 4형식 동사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5형식에서 동사 총 3가지인데 사역 또는 준사역 또는 지각동사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먼저 지금 1형식, 2형식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1형식의 주어 동사 지금 나와 있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1형식에는 대부분 동사가 식구가 없어요. 뒤에 뭐 따로 나오는 것이 없고 이 주어가 어떤 행동을 하는지를 나타내는 자동사가 많이 쓰인다고 하는데 크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2형식에서 보시면 주어 동사 그 다음에 C라고 적혀있는 우리 보어가 등장을 해요. 보어라는 것은 이 주어를 어떻게 행동하는지 또는 어떤 느낌을 받는지 어떻게 되는지 등등을 꾸며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 보어가 등장하는 거의 종류가 우리 첫 번째 명사가 이 자리에 올 수도 있고 또는 형용사가 올 수 있다는 점은 꼭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형용사 앞에 또는 명사 앞에 이 보어 자리에 어떤 동사가 오는지가 우리가 이 동사를 보고 이 형식인 걸 알아챌 수 있는 근거가 되겠죠. 그래서 2형식 동사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총 4가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2형식 동사에는 첫 번째 종류가 우리가 비동사라고 있는데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비동사가 나왔다는 것은 2형식을 의미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2형식에 비동사가 나왔다면 그 뒤에는 항상 명사나 형용사가 올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뭐 이 종류는 am, are, is, was, or be, been 다 알다시피 이런 비동사들이 왔을 때 2형식인 걸 알 수 있으면 됩니다. 두 번째부터 좀 유념히 볼게요. 감각동사라고 되어 있는데 2형식에 쓰이는 감각동사는 총 5가지가 있어요. Look, sound, smell, taste, feel 이렇게 5개가 있는데 좀 오해하는 게 여기서 look을 본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look은 보인다라는 뜻입니다. 2형식에서 sound는 들린다라는 뜻이고 smell, taste는 제가 안 적게요. 그냥 smell, 냄새가 난다. taste, 맛이 난다. feel, 느껴진다. 어떻게 이렇게 해석되는 구조를 나타내는데 요 보어 자리에는 항상 형용사만 올 수 있어요. 형용사만. 그래서 전부 다 보인다, 들린다, 냄새난다, 맛이 난다, 느껴진다, 어떻게
이렇게 되는 구조가 우리가 이 형식으로 알 수 있는데, 이 형식의 감각동사를 좀 다섯 개 정도인데 외워놓는 게 좋겠죠, 맞죠? 한번 볼게요, 예문을. 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 형식의 감각동사가 쓰이는데, 첫 번째 문장 보면 This plan sounds perfect에서 sounds라고 하는 이 형식 동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perfect라고 하는 보어로 형용사가 나왔죠. 그러면 이 계획은 들린다, 완벽하게 이렇게 되는 것이고, 밑에 문장 보면 It looks 해서 이 형식 감각동사가 나왔고, 뒤에 우리가 interesting thing 해서 보어가 나왔죠. 지금 보면 It looks 해서 like 절이 나왔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그것은 보인다, 뭐처럼, 흥미로운 것처럼,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는 거죠. 마지막 I don't feel good anymore, 여기도 feel이라고 하는 이 형식 동사가 나오고 good이라고 하는 보어가 위치하게 되죠. 그러면 나는 느껴지지 않는다, 좋게 이렇게 되는 거죠, 맞죠? 이 형식 구조가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될 수 있고, 이게 이 형식으로 쓰였을 때 뒤에 이런 보어들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것들을 계속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독해를 할 때도 필요하고 문법적으로도 필요하겠죠, 맞죠? 그 다음 동사 보겠습니다. become 요 동사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become의 뜻은 다들 아실 거예요. become이 어떻게 되다 라는 뜻을 가졌는데, 이런 이 형식으로 쓰일 때 되다 라는 의미를 가진 동사를 우리 become 요 동사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보시면 이렇게 지금 종류가 있는데 go, get, come, learn, turn, fall, grow, kick, grow, become 이런 식으로 총 8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 전부 다가 이 형식에 쓰일 때는 원래 go는 가다, 뭐 get, 얻다, come, 오다, run, 달리다, 뭐 이런 식으로 원래 고유의 3형식의 뜻이 있는데, 이 형식에 쓰일 땐 전부 다 되다라는 뜻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 형식이 왔을 때 뒤에는 보어로 형용사가 오게 되고, 이 형용사가 왔을 때 뭐 된다, 전부 다 되다, 어떻게 이런 뜻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뭐 사람들이 생각하실 거예요. get 같은 경우에 뒤에 형용사가 나왔을 때 쌤, 얻다 라고 했는데 뒤에 형용사가 나왔어요. 어떻게 해야 되죠? 이런 경우가 많아요. 이런 become 유동사로 이 형식에 쓰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문을 한번 볼게요. 예문에 보면 첫 번째 문장에 I grew anxious에서 일반적인 학생이라면 나는 자랐다 라고 해석을 할 거예요. 그럼 anxious, 걱정되는, 이게 무슨 말이지? 라고 하고, 이 해석이 무슨 말이지? 그냥 아 걱정되는 느낌만 가지고 넘어가는 거죠. 근데 여기서 쓰이는 grow, 원래 원형 grow인데 이 형식 동사로 become 유동사인 거죠. 그래서 나는 걱정이 되었다, 또는 나는 되었다 걱정되도록, 이렇게 되는 거죠, 해석이. 마찬가지 밑에도 get 돼 있는데, 자 사람들 보통 생각하는 게 마이크는 얻지 못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upset이라고 형용사가 나오는 거죠. 여기서는 보고 원래 이 형식이기 때문에 get은 얻다가 아니라 되었다, 화가 나도록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didn't니까 되지 않은 거겠죠. 마지막으로 become도 여기서 이 형식 동사로 쓰였는데, become은 우리가 당연히 다 알다시피 되었다, 매우 sensitive, 예민하게 라고 해서 보어가 왔고, 당연히 우리 이 형식에 쓰이는 동사인 거는 다들 아실 겁니다. 이렇게 이 형식 동사가 왔을 때 원래 그 단어와 가지고 있는 3형식의 뜻을 해석하는 게 아니라, 아 요게 이 형식 동사인 걸 알고, 아 그럼 요게 되다라는 뜻으로 쓰인 거라는 걸 알 수 있다면 이 형식 문장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은 없겠죠, 맞죠? 하나 더 알아줬건 보어에는 형용사만 올 수 있어요. 다음에 넘어와 볼게요. 그 다음 이제 마지막 기타 주요 동사들인데, 자, 요 세 개 동사는 뜻이 고유적으로 있어요. seem은 우리가 보인다, 또는 appear, 나타난다, 그 다음에 prove, 입증된다 라고 해서 각각 고유의 뜻이 있고, 얘네들은 이 형식이었어요. 그래서 뒤에 뭐가 나오냐? 형용사가 나와요. 형용사가 나오고, 해석의 방식은 어떻게 되냐면 보인다, 나타난다, 입증된다, 어떻게, 이렇게 이 형식으로 해석이 돼요. 근데 이게 이 형식인 걸 알 수 있다면 우리가 해석을 할 때 요 뒤에 나오는 보어가 형용사가 와야 된다는 거, 그리고 자연스럽게 해석이 될 수 있겠죠. 한번 볼게요, 예문을. 첫 번째 예문 보시면 It seems almost unrealistic 해서, 그것은 자 seems, 보인다, 이 형식 동사죠. 어떻게? 거의 비현실적이게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appears는 우리가 아까 했던 이 형식 동사죠, 맞죠? 나타난다. 자, 그는 나타난다,
암담하게, 평범하게 이렇게 되는 거죠. 마지막, 그녀의 분노는 입증이 된다. 매우 강하게 이렇게 되는 거죠. 얘도 마찬가지 2형식 동사로. 전부 다 보면 보어 자리에 형용사가 온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하게 이렇게 2형식으로 해석이 된 거 해석하는데 참고하시고 요 2형식이 요런 세 가지 동사가 있다라는 거 기타 동사에 알아두시면은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3형식 보겠습니다. 3형식은 우리가 주어 동사의 뒤에 따르는 식구가 목적어가 와요. 목적어가. 그리고 3형식은 우리가 하나 더 알아둘게. 3형식은 영어 문장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3형식의 동사를 외우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고 나머지 4형식과 5형식 그리고 배웠던 2형식의 동사를 유념해 두는 게 훨씬 효율적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영어 문장을 볼 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2형식 동사도 아닌데? 4형식 동사도 아닌데? 그러면 자동적으로 아 3형식이구나 뒤에 나오는 목적어를 예상해야 되는 거죠. 해석 방식 우리가 누구는 뭐뭐 한다 누구에게 또는 뭐를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해석이 되는 경향을 가진 게 3형식 문장의 패턴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제 우리 본론적으로 4형식을 한번 볼게요. 4형식은 3형식이랑 조금 다르게 목적어가 두 개가 나옵니다. 두 개가. 우리 주어 동사는 똑같이 나오는데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가 나오는 게 4형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간접 목적어에는 주로 사람이 나와요. 사람이. 그리고 직접 목적어에는 사물이 주로 나오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해석 패턴이 어떤 식으로 되냐면 누구는 뭐뭐 한다. 누구에게 무엇을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는 경향을 가진 게 4형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4형식 동사가 뭐가 있고 해석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4형식 동사에는 종류가 이렇게 크게 9가지가 있는데 제가 비슷한 종류끼리 묶어 놓은 거예요. 묶어서 우리가 뭔가를 사람들끼리 주고받는 과정에서 헷갈리는 뭐 세 가지 동사가 있는데 4형식에 give, lend, send가 있죠. 맞죠? 주다, lend, 빌려주다, send, 보내다, 보내주다 라는 뜻이 있죠. 맞죠?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teach, tell, show 해서 뭔가 가르치는 현장에서 그러니까 또는 교실에서 선생님이 많이 보여주는 것들인데 teach, 가르치다, tell, 말해주다, show, 보여주다 이런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buy, offer, ask는 우리가 어떤 물건을 또는 뭐 어떤 경제적인 가치를 가진 것들을 사고 팔 때 많이 쓰는 것들인데 buy, offer, ask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좀 유념해 줄 건 buy는 우리가 3형식에 쓸 땐 사다 무엇을 이렇게 되는데 4형식에서는 사주다가 돼요. 그러니까 뭔가를 누구에게 사주다 이렇게 해석이 되다 보니까 조금 바뀌어요. offer 제공하다, ask 요청하다 또는 묻다 이렇게 되는 거죠. 요 9가지 동사가 전부 다 뭐 주다, 빌려주다, 뭐 말하다, 보여주다, 누구에게 무엇을 이런 식으로 또는 를 이런 식으로 되는 게 4형식 동사의 구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 4형식에 어떤 동사가 있는지를 알아놔야 우리가 뒤에 목적어가 또는 간접 목적어가 뭐가 나올지 알 수 있는 근거가 되겠죠. 흔히 이제 4형식 동사를 안 외워서 빠질 수 있는 오류에 대해서 한번 예문을 보면서 살펴볼게요. 예문을 보시면 이게 되게 기본적인 문장이에요. I gave him a book 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4형식 동사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않는다면 해석은 이렇게 되겠죠. 나는 준다 글을. 그럼 뒤에 a book은? 이런 식으로 이상한데 해석이? 이렇게 되는 거죠. 밑에 문장도 마찬가지. 3형식이라고 그냥 4형식 동사를 외우지 않았다면 나는 가르친다 학생을. 영어는 뭐지? 영어를 가르치는 건지 영어로 가르치는 건지 뭐 무슨 말인지 헷갈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게 4형식 동사인 거를 알고 있다면 준다 그에게 책을 이런 식으로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가 구분이 되는 거죠. 맞죠? 그에 맞게 해석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마찬가지 나는 가르친다 학생에게 영어를 이런 식으로 4형식 동사 teach가 나왔다면 뒤에는 당연히 자동적으로 간접 목적어, English 직접 목적어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해석을 할 때도 아 영어를 가르치는 거구나 학생한테 의미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거는 쉬운 문장이고, 우리가 뭐 3월 모의고사, 6월, 9월, 뭐 11월 모의고사까지 모의고사에서 보는 문장의 퀄리티는 이런 문장이 아니죠. 거기서 보는 문장의 퀄리티는 이런 문장이죠. 좀 더 어렵고 복잡한 문장인데, 이런 경우에 됐을 때는 사형식 동사를 모르면 정말 해석이 이상해져요. 보면, 자, 나는 얘기했다, 그녀를. 어? 대절은 뭐지? 이 뒤에는 뭐지?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이고, 밑에 문장도 어? 선생님은 물었다, 나에게. 이건 뭐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아, 아직 우리가 that 또는 when, 우리 접속사에 대해서 제대로 배우진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그냥 예를 들어서 본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자, 나는 얘기했다라는 사형식 told를 알 수 있다면 그녀에게 얘기했다는 걸 알 수 있고, 그럼 그녀에게 뭘 얘기했냐면 이 대절 전부 다를 얘기했다라고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그가 올 거라는 걸 얘기했다라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사형식 동사인 걸 모른다면 대절은 그냥 의미만 이해 대충 하면서 넘어가 버리는 경우가 발생하는 거죠. 하나 더 보면 ask도 우리가 사형식 동사인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me가 간접 목적어인 거는 알 수 있고, 그러면 when I would leave the who가 직접 목적어인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아, 간접 의문문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아직 간접 의문문을 알아야 된다는 게 아니에요. 안 배웠으니까. 그럼 선생님은 물어봤다, 나에게 언제 내가 떠날 것인지를 대구를,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될 수 있는 건데, 만약에 이 me 또는 이것이 뒤에 게 직접 목적어, 간접 목적어를 가진 사형식이라는 걸 파악을 못한다면 문장이 잘려지는 거죠. 맞죠? 내가 뭐 떠났을 때 물었다는 건가?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오류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사형식 동사는 필히 좀 외워두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사형식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 그 필요성을, 외워야 될 필요성은 다들 아셨을 거라 생각해요. 그래서 다음 오형식 동사 한번 보겠습니다. 네, 오형식 한번 보겠습니다. 오형식은 문장 구조가 마치 삼형식과 비슷해요. 주어가 나오고 동사가 나오고 목적어도 나오고. 아, 근데 뒤에 OC라고 적혀있는 우리 목적격 보어라고 하는 것이 등장해요. 그럼 얘가 뭐냐면, 우리가 2형식 때 우리가 보어라는 것을 배웠었어요. 2형식에서 보어는 우리가 주어가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상태인지를 꾸며준다고 했었는데, 이 목적격 보어는 말만 다른 거지 보어는 맞아요. 보어인데 목적어를 꾸며주는 거예요. 그래서 목적어가 어떤 상태이고 무엇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고 이런 것들을 꾸며주는 보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어떻게 해석이 되는지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사역동사와 준사역동사, 지각동사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있는 것들을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오형식 사역동사를 보겠습니다. 소형식 사역동사는 종류가 세 가지가 있어요. make, have, let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한자의 사역이라고 하는 말이라서 사역동사가 뭔 말이고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역이라는 말은 쉽게 한글로 바꿔버리면 시키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무엇인가를 시킬 때 쓰는 동사를 사역동사라고 해요. 그래서 시키는 동사라고 쉽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종류는 세 가지, make, have, let이 있다고 했고, make는 알다시피 우리가 만들다, 만들게 하다 뭐 이런 뜻을 가지는데, have랑 let은 좀 독특해요. 왜냐면 have는 원래 우리가 가지다 라는 뜻이죠. 맞죠? 그리고 let은 무슨 뜻이지 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많아요. 둘 다 뜻은 똑같아요. 시키다. 오형식으로 쓰일 때 그렇다는 거예요. 시키다 또는 하게 하다라는 뜻을 가져요. 누군가에게 무엇인가를 시키거나 또는 누군가가 이걸 하게 하다라는 뜻을 가지는 게 사역동사 요 have랑 let의 뜻이에요. 그럼 해석도 어떻게 되냐? 만든다 또는 시킨다 또는 하게 한다, 누가 어떠하도록이라고 해서 요 하도록이라는 뜻을 가진 목적 보어가 등장을 하게 돼요. 근데 우리가 문법적으로도 조금 더 알아둬야 될 게, 해석 말고, 이 목적 보어 자리에는 두 가지 형태가 올 수 있어요. 첫 번째, 뭐 기본적으로 형용사는 올 수 있어요. 우리가 따로 표시는 안 했지만 형용사는 우리가 보어에 올 수 있다고 했었기 때문에 여기 목적 보어에도 형용사는 올 수가 있어요. 근데 동사가 여기에 올 수도 있어요. 동사가. 그래서 첫 번째가 우리 동사 원형이고 두 번째가 과거 분사인데, 요게 어떤 경우에 쓰이는지를 조금 살펴볼게요. 요 동사 원형과 과거 분사가 어떻게 오는지는 예문을 보면서 좀 구체적으로 볼게요. 네, 그럼 예문 한번 보겠습니다. 사역동사에
지금 우리가 I had 라고 해서 아 우리는 보통 이걸 가진다 라고 생각하는 3형식 동사라고 생각할 수가 많이 있어요. 근데 보면 자 여기 had는 또는 have는 또는 has는 전부 다 사역 동사로 쓰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항상 해야 돼요. 항상 쓰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항상 사역 동사인 게 아니라. 그럼 뒤에 보니까 my son 이라고 목적어가 왔고 아 was 라고 동사 원형이 나왔으니까 목적 보어인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아까 전 슬라이드에서 얘기했듯이 목적 보어의 동사 원형이나 또는 PP 과거 분사 PP가 올 수 있다라고 했는데 언제 이런 경우가 오는지를 좀 구분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예문을 보는 거예요 지금. 마찬가지 똑같이 지금 my head 나왔으니까 우리 O형식 동사 똑같이 나왔고 my car 목적어 나왔는데 그 다음에 what she do 해서 지금 목적 보어로 PP가 나왔죠. 맞죠? 근데 이 두 문장의 차이를 보면 똑같은 head라는 동사가 쓰였고 목적어 똑같이 왔어요. 근데 뭐가 다른지 보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나는 시켰다 내 아들이 씻도록 해서 자 이 아들이 목적어가 이 뒤에 있는 목적 보어의 행동을 하고 있죠. 맞죠? 뭐 이 아들이 지금 씻김을 당하는 그런 수동인 게 아니라 근데 밑에 문장을 보시면 자 나는 시켰다 하게 했다 내 차가 씻겨지도록 이렇게 해서 아, 얘는 의미가 이 뒤에 있는 목적 보어를 목적어가 당하고 있는 수동의 의미를 가져요. 그렇기 때문에 아 얘랑 지금 차이가 얘는 우리가 능동이라고 하고 이렇게 당하는 거를 수동이라고 하는데 능동일 때는 동사 원형을 쓰고 그 다음에 수동일 때는 PP를 쓰는구나 이렇게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사역동사의 목적보어를 정리하면 목적보어 자리에는 형용사도 물론 올 수 있고 동사원형 또는 PP 과거분사가 오는데 동사원형은 능동일 때 그리고 과거분사는 수동일 때 이렇게 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준사역동사 볼게요. 앞에 사역동사 우리 make, have, let에 대해서 했는데 선생님 준사역은 뭐냐? 여기서 준이라고 하는 게 무슨 말이냐면 사역동사는 사역동사인데 사역동사랑은 조금 다른 특성 그러니까 비슷은 한데 완전히 같지는 않다라고 해서 준사역동사라는 이름을 붙여요. 보면 종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help랑 get이 있어요. help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뜻은 도와준다 라는 뜻이죠. 여기서 get이 문제인데 get은 우리가 지금 벌써 세 번째 봤어요. 첫 번째 3형식에서 우리 얻다 봤다 라는 뜻이 있고 두 번째 2형식에서 됐어요. 되다 라는 동사 become you 동사로도 쓰이기도 해요. 근데 마지막으로 지금 준사역 동사에서 get도 쓰여요. 그럼 이걸 어떻게 알아야 되니 선생님 이거 어떻게 알아야 되냐 get 뒤에 목적어가 나오고 뒤에 목적 보호가 나오는 O형식일 때는 준사역 동사로 쓰인다. 그렇기 때문에 get은 두 가지 생각을 해야 돼요. 첫 번째 그냥 얻다 라고 하는 기본 3형식 동사일 수 있고 두 번째 뒤에 형용사 오면 아 2형식 되다 뒤에 목적어 오고 목적보어 오면 O형식 준사역동사 이렇게 생각해야 되겠죠? 이 get은 똑같이 시키다 뭐뭐 하게 하다 라는 뜻을 가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 뜻의 get을 O형식에서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는 헷갈리지 마시고 그럼 해석이 이래 되겠죠. 도와준다 또는 시킨다 누가 뭐뭐 하도록 이렇게 되겠죠. 맞죠? O형식이기 때문에 해석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데 문제는 이 목적 보어예요. 목적 보어에 어떤 식으로 오게 되는지가 헷갈리는 건데 첫 번째 우리가 사역동사에서 했던 거 기억납니까? 목적 보어 자리에는 뭐가 올 수 있었고 동사 원형이 올 수 있었고 자 그리고 과거분사 PP가 올 수 있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이 두 가지는 언제 올 수 있다 했냐 예문을 통해서 얘기했었죠. 이 목적어가 목적 보어를 하는 능동일 때 동사 원형을 쓰고 그 다음에 얘 목적어가 얘를 당하는 수동일 때 PP 과거분사를 쓴다고 했어요. 근데 쌩뚱맞게 얘가 등장하죠. 맞죠? 투부정사가 등장하는데 얘 때문에 이름이 준사역동사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쉽게 얘기하면 사역동사는 맞는데 얘는 투부정사도 가능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이 투부정사도 마찬가지 목적어가 목적보호를 하는 능동일 때 쓰여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하나 두시면 돼요. 첫 번째 사역동사에는 make, have, let이 있다. 그리고 두 번째 준사역동사라고 조금 다른 게 있는데 두 개 help랑 get이 있다. 근데 사역동사에서는 목적보어 요 자리에 동사원형이나 과거분사만 올 수 있는데 준사역동사에는 요 자리에
동사 원형도 올 수 있고 또는 to 부정사도 올 수 있다. 능동일 때 또는 수동일 때는 과거분사 올 수 있다. 근데 자, 이 to 부정사랑 쌤 동사 원형은 그럼 쓰는 게 차이가 있나요? 없습니다. 쓰는 사람 마음이에요. 알겠죠? 의미 차이도 없습니다. 문법적으로 둘 다 쓸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 to 부정사가 또 올 수도 있다. 얘는 그것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예문 한번 보겠습니다. 예문 보시면 자, 세 가지 지금 아까 사역 동사랑 다르게 준사역은 두 가지이기 때문에 크게 헷갈릴 게 없어요. I can help you find out it 해서 여기 보시면 자 help라는 동사가 나왔는데 자 얘는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삼형식으로 그냥 도와준다 끝이죠 맞죠? 근데 아 난 이게 그냥 삼형식 동사인 줄 알고 목적어였는데 어 얘는 뭐지? 라고 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 얘는 목적 보고 help는 오형식 준사역 동사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근데 보면 너가 발견하는 능동이기 때문에 아 능동이니까 find라고 하는 동사 원형이 쓰였고 아까 내가 얘기했죠. 준사역 동사는 뭐도 된다? to 부정사도 가능하다. 그래서 to find를 써도 문제는 없습니다. 두 번째 get 보시면 get이 나왔어요. 아, 난 이게 동사인 줄 알겠는데 3형식인지 2형식인지 5형식인지는 모른다. 뒤에 봤더니 me가 나와요. 아 그러면 2형식은 안 되죠. 형용사가 와야 되니까. 근데 me가 왔는데 뒤에 confused 해서 또 하나 더 나와요. 아 목적어 목적 보어구나. 그러면 얘는 5형식이구나 3형식이 아니라. 그래서 얘는 5형식 준사역 동사라는 걸 알 수 있는데 그럼 이래 되겠죠. 너는 시키지 못한다 또는 너는 하게 하지 못한다. 내가 confused 당황스러워지도록 이렇게 되는 건데 자 이걸 알아둬야 돼요. 얘가 누군가를 당황스럽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내가 당황스러워지는 거기 때문에 수동이라서 PP를 썼죠. 맞죠? 이런 식으로 되는 게 준사역동사라고 보시면 되고 참고로 뭐 준사역동사에는 목적어가 생각될 수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사역동사, 준사역동사 같이 봤고요. 다음에는 지각동사 한번 보겠습니다. 네, 5형식 지각동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5형식 지각동사는 자 알아두실 게 2형식의 감각동사랑은 달라요. 2형식의 감각동사에 있던 종류가 겹치는 게 하나밖에 없죠. 지금 필밖에 없는 거. 필은 2형식도 쓸 수 있고 5형식도 쓸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특수성을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5형식에 쓰이는 지각동사는 이렇게 see, watch, hear, listen, to, feel 이렇게 총 다섯 가지가 있고 보고, 듣고, 느끼고 순으로 외워두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다섯 가지 종류의 동사가 우리가 다 알다시피 see, watch는 보다 hear, listen, to, 듣다, feel, 느끼다 라는 거 쓰이는 건 알 수 있을 건데 5형식에 쓰이게 되면 뒤에 목적어가 나와요. 목적어가 나오는데 이 목적 보어가 나오는 게 좀 독특하죠. 그래서 해석도 어떤 식으로 되냐면 본다 또는 듣다 또는 느낀다 누가 뭐뭐 하는 걸 이렇게 해석되는 방식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목적 보어에 또 뭐가 오느냐가 5형식에서 제일 중요한 파트죠. 아까 사역동사, 준사역동사는 헷갈리시면 안 돼요. 동사원형과 과거분사가 올 수 있었는데 얘는 똑같아요. 동사원형이 올 수 있고 과거분사가 똑같이 올 수 있는데 하나가 달라요. ing 현재 분사가 나올 수 있다는 게 좀 독특한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동사원형 또는 ing 현재 분사는 언제 쓰느냐? 아까 얘기했듯이 목적어가 목적보어를 하는 능동일 때는 우리가 동사원형이나 또는 ing 현재 분사를 써요. 그래서 능동에는 둘을 쓴다. 둘 중에 뭘 쓰는지는 어떻게 하나요? 상관없습니다. 그냥 쓰고 싶은 사람이 쓰고 뭐 마음대로 쓰는 거예요. 동사 원형 쓰고 싶으면 쓰는 거고 현재 분사 쓰고 싶으면 쓰는 거예요. 그래서 해석하는 것도 똑같고 능동인 경우에 둘 중에 뭐 동사 원형이나 ing 현재 분사가 나올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반대로 자 이제는 목적어가 목적 보호를 당할 때 자 그러면 해석도 좀 달라지겠죠. 하는 걸이 아니라 되는 걸 보거나 듣거나 느끼거나 이렇게 되겠죠. 맞죠? 이런 경우에는 뭘 쓴다? 과거분사를 쓰게 됩니다. 목적 보호 자리에. 그래서 예문을 통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살펴볼게요. 예문 보겠습니다. 예문에 he saw에서 아 saw라고 하는 동사가 나왔죠. see의 과거형이고 5형식 동사로 쓰일 수 있다는 건 유념해 두셔야 돼요. 단어를 외워놔야 되니까. 마찬가지 얘도 똑같죠. 5형식 동사. 마지막으로 heard도 우리가 hear의 과거형이니까 5형식으로 쓰이는 5형식 지각동사 쓰일 수 있다는 걸 아실 수 있어야 되죠. 뒤에 뭐가 나왔냐? 목적어가 나왔죠. him, his name 이렇게 목적어가 나왔는데 지금 뒤에 보면 cross라고 해서 건너다라고 하는 동사가 나왔어요.
아, 목적 보어구나. 자, crossing이라고 해서 ing 현재 분사가 나왔어요. 아, 목적 보어구나. 마지막으로 called라고 해서 pp가 나왔어요. 아, 목적 보어구나. 5형식 동사 구문을 알고 있다면, 5형식 동사를 외워놨다면 알 수 있는 구문이죠. 맞죠? 그럼 해석은 어떻게 되느냐? 자, 그는 봤다. 그가 건너는 걸. 아까 했듯이 그렇게 해석이 되는 거고, 마찬가지 ing 현재 분사가 와도 똑같이, 자, 그가 건너는 능동인 건 변함이 없기 때문에 해석 똑같습니다. 그는 보았다. 그가 건너는 걸. 그 길을 또는 거리를.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마지막에 heard라고 되어 있는 요거 좀 다시 볼게요. His name이 목적어인데, 자, 그의 이름이 다른 것을 부르는 게 아니라 이름이 불려지는 거죠. 맞죠? 그래서 의미가 수동이기 때문에 PP 과거분사를 쓴 거고 해석도 달라지겠죠. 그는 들었다. 그의 이름이 불리는 걸. 요렇게 되겠죠. 맞죠? 이런 식으로 5형식의 감각, 시각동사는 어떤 식으로 쓰이는지 살펴봤고, 마지막으로 포인트 정리만 하고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포인트 보시면 우리가 1형식부터 5형식을 지금 다 봤어요. 다 봤는데, 첫 번째, 모든 문장은 주어로 시작했고, 어디로 갑니까? 동사로 가죠. 맞죠? 요거는 무조건 아셔야 돼요. 모든 문장은 주어로 시작합니다. 뭐 물론 좀 특수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두 번째, 대부분의 문장은 몇 형식이라 했어요? 3형식이라 했어요. 우리가 지금 배웠던 2, 4, 5 다 합쳐봐야 50개가 안 넘어요. 근데 3형식은 그 대부분이죠. 맞죠? 마지막으로 요거는 우리가 접속사를 배우기 위해서 필요한 거라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는데, 모든 문장의 주어 동사는 한 개씩 밖에 없었어요. 1, 2, 3, 4, 5 전부 다. 근데 우리는 실제 우리가 보는 영어 문장에서는 주어 동사 많죠. 여러 개 있고. 그건 언제냐면 접속사가 있을 때는 주어 동사가 두 개 이상이 사용 가능하다는 거. 요거는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다음을 위해서. 그래서 모든 문장은 주어로 시작해서 동사로. 3형식이 대부분. 그 다음에 주어랑 동사는 모든 문장에 한 개씩 있다. 단 접속사가 있으면은 더 늘어날 수 있다. 요게 우리가 형식에서 알아둬야 될 키포인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봤고, 우리가 다음에는 이제 형식이 아니라 품사 관련해서 보게 될 건데, 오늘 했던 형식의 동사들 각각 형식별로 어떻게 해석했는지 그런 것들 꼭 알아두시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개념 정리 다 하셨죠? 지금 1형식부터 5형식까지 쫙 한번 살펴봤어요. 이제 좀 숙지가 되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실제로 그 교재에 있는 예문들을 점검 한번 하고 가겠습니다. 첫 번째, I gave him a book 되어 있는데, 뭐 간단합니다. 4형식이죠. 나는 주었다. 그에게 책을. 이렇게 해석되는 거. 자, 누구에게 뭐를 이라고 해석되는 구조, 4형식의 구조를 꼭 지켜주셔야 됩니다. 마찬가지, teach도요. I teach students English에서, 물론 여기서 English는 대문자로 써야겠지만, 우리 알다시피 English 앞에 students가 사람 목적어고 English가 사물 목적어죠. 그래서 나는 가르쳤다 학생에게 영어를 되는 거죠. 맞죠? 밑에 I told her, the teacher asked. 여기 부분은 이제 우리 사람 목적어, 사물 목적어에서 사람 목적어는 나오고, 그 다음에 사물 목적어 자리에 뭐가 오는 경우? 명사절 접속사가 오는 경우예요. 요게 제일 까다롭죠, 사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하라고 했어요. 물론 자, 여기 보시면 사물 말고 쏘리 사람 목적어 헐이 나왔지만, 쌤 대답에 명사가 있는데 무슨 명사절 접속사입니까? 라고 하지만 이 헐을 꾸며주는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녀가 뭐냐면 그가 돌아오는, 이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그녀를 꾸며주는 게 아닌 겁니다. 맞죠? 그렇기 때문에 아, 여기서 이 that은 앞에 있는 헐을 꾸며주는 것이 아니라 명사가, 꾸며주는 명사가 앞에 없는 겁니다. 맞죠? 이런 경우에는 명사절 접속사라고 생각을 하고 해석을 해줘야죠. 그래서 나는 가르쳤다. 미안합니다. 나는 말했다. 그녀에게 뭐를, 누가 뭐뭐 한 것을. 이렇게 돼야 되죠. 맞죠? 그가 돌아올 거라는 것을 곧. 이렇게 되죠. 맞죠? 밑에 teacher 보면은 선생님은 ask, 물었다. 나에게. When I, 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When 앞에 우리 봤을 때 여기서 뭐뭐가 누가 뭐뭐 할 때라는 부사의 의미를 해석하지는 그런 게 아니라 명사절 접속사라는 걸 알 수 있어야 돼요. 왜? ask는 4형식으로 쓰이니까. 그래서 선생님은 요청했다. 나에게 When I would, 언제 내가 떠날 것인지를.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맞죠? 간접 의문문 when 묶음입니다. 맞죠? 이런 식으로 되는 거
참고해 두십시오. 다음 볼게요. He wanted her to go. 자, 이것도 많이 했던 건데 want라는 동사가 want 말고도 쌤이 참고로 좀 적어주겠습니다. 뭐냐? want 말고 ask도 있고 encourage도 있고 her to do allow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많습니다. 등등등. 누가 뭐뭐 하게 하다 하는 오형식으로 쓰일 때 쌤이 아까 좀 개념 정리할 때 말했어요. 뭐냐면 우리 주어가 나오고 목적어 아니 동사가 나오고 wanted라고 그 다음에 목적어 자리에 당연히 사람 목적어 나오는데 근데 그 뒤에 뭐가 오는 경우 오형식이라서 목적격 보호가 온다. 근데 거기에 뭐가 온다? to 동사가 오는 경우죠. 그렇죠? 그래서 해석은 누구는 원한다 또는 뭐 한다 누구에게 뭐뭐 할 것을 이렇게 해석을 해줘야 된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해석을 어떻게 하냐? 그녀는 아 그는 원한다. 그녀가 갈 것을 거기에 이렇게 해석을 해줘야 되는 것이죠. 맞죠? 이런 식의 해석을 해줘야 됩니다. 다음 볼게요. 밑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은 원한다. 누가? writer. 작가가 하도록 일을 이렇게 되죠. 이런 식으로 해석이 돼야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원한다, 요청한다, 격려한다, 허락한다 다 똑같습니다. 허락한다 누가 뭐뭐 하도록 격려한다 누가 뭐뭐 하도록 요청한다 누가 뭐뭐 하도록 이거 다 똑같은 구조죠. 맞죠? 뭐만 바뀌는 거? 단어만 바뀌는 것이죠. 맞죠? 요거 참고해 두시면 됩니다. 다음 거 볼게요. 요거는 우리 앞에 개념 정리할 때 5형식 구문이었어요. 5형식. 5형식에 지각동사 많았죠. 맞죠? 보고 듣고 느끼고 해가지고 거기서 우리 지각동사가 왔을 때 뒤에 목적어 자리에 사람 오고 그 다음에 동사 원형도 올 수 있고 ing도 올 수 있고 수동일 때는 pp도 올 수 있고 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해석 방식은 똑같습니다. 어떻게? 그는 봤다. 그가 뭐뭐 하는 것을 이렇게 하면 된다고 했죠. 건너는 것을 거리를 이렇게 좀 하죠. 밑에 문장은 물론 동사 원형은 아니지만 의미는 똑같습니다. 적진 않을게요. 따로 똑같아서 그는 봤다. 그가 건너는 것을 거리를 똑같습니다. 다음 요거는 좀 다른 경우죠. heard라고 나왔어요. 지각동사가. 근데 그 다음에 목적어 나오고 그 뒤에 pp가 나와버렸네. 이런 경우는 자, 이 앞에 있는 목적어 his name 얘가 뒤에 목적 보호를 하는 게 아니라 당하는 거라서 pp를 쓴다고 말했습니다. 그럼 요거는 해석을 어떻게 해줘야 되냐 볼게요. 실전 그는 들었다. 그의 이름이 자 그의 이름이 원래는 콜 아니면 컬링이었으면 부르는 것을인데 여기서는 이름을 뭐 이름이 부르진 않잖아. 그래서 이름이 불리는 것을 요렇게 돼야 되죠. 맞죠? 수동이라서 의미가 요렇게 되는 거 알아두셔야 합니다. 다음 볼게요. 자, 사역동사입니다. 이번엔 사역동사 예문인데요. 마찬가지 사역동사 have, let, make 이렇게 있었고 그 뒤에 목적보호 자리에는 동사원형도 올 수 있고 또는 pp도 가능하다고 했어요. 둘의 차이는 목적어가 하느냐 목적어가 당하느냐의 차이였습니다. 할 땐 동사원형, 당할 때는 pp. 맞죠? 그래서 보면 I had 볼게요. 나는 자 여기서 had는 가지다라는 뜻이 절대 아니라고 했습니다. 알겠죠? 시켰다 하게 했다. 내 아들이 씻는 것을 이렇게 되죠. 뭐를? 차를 이렇게 되죠. 이런 식으로 돼야 될 것이고요. 밑에는 어떻게? 똑같이 나는 시켰다. 근데 이제는 내 아들이 아니라 나의 차가 또는 내 차가 내 차가 자 wash 자 내 차가 씻습니까? 그건 아니죠. 누군가 씻겠지 누군가가. 근데 내 차가 씻겨지는 거죠. 내 나는 만들었다. 자 여기서 이 씻겼다는 사실 한국어로 해석될 때 조금 난해한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쌤은 여러 가지를 얘기해 줘요. 하게 했다 또는 만들었다 또는 시켰다 전부 다 사역동사에서 가질 수 있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나는 만들었다 시켰다 내 차가 씻겨지도록 이렇게 되는 거죠. 맞죠? 해석할 때 사역동사에서도 pp 형태가 올 수 있다는 것은 꼭 이제 알아두셔야 됩니다. 물론 많지는 않습니다. 알겠죠? 다음
실제 예문을 몇 개 좀 볼게요. Tom gave. 자, gave가 나왔다. 사형식이죠. 맞죠? Tom은 주었다. 누구에게? 그녀에게입니다. 자, 여기서 실수하는 사람들의 특징. 그녀의 몇몇 격려를 이렇게 해버리거든. 왜냐면 사형식인 거를 생각 안 하니까. 그래서 사형식인 거 생각하셔야 되고 형식 동사는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Tom은 주었다. 그녀에게 몇몇 격려를 이렇게 돼야 됩니다. 알겠죠? 다음 533번 그는 자 요청했다. 나에게 사형식이죠? 몇몇 이상한 질문을 이렇게 되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해석되는 거 많이 했던 겁니다. 어렵지가 않아서 쌤이 속도를 내서 보고 있어요. 선생님은 뭐 했다? 요청했다. 누구한테? 학생들에게 how to solve 해결하자. how to 동사는 뭐뭐 하는 방법입니다. 해석할 때 해결하는 방법을 뭐를? 교통체증을 이렇게 되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여기서 요청했다는 문장의 의미에 따라서 물었다 또는 질문했다도 괜찮습니다. 알겠죠? ask 자체가 요청하는 게 기본이고 거기서 파생되어 가기 때문에 그거는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돼요. 다음 볼게요. 535번 문장도 어려운 거 아닙니다. television reporter 해서 TV 리포터는 뭐 했다? 물었다. 누구에게? 몇몇 아이들에게. 아이들에게 what their dream were. 자, 요거 우리 what이라고 하는 명사절 접속사 해석이니까 무엇이 아니면 뭐가 뭐뭐라는 것을 다 있죠. 맞죠? 그 무엇이 그들의 꿈인지 를 이렇게 되겠죠. 맞죠? 해석되는 거 알아두셔야 됩니다. 다음 he called. 자, 여기서 사형식을 썼는데 자 보세요. 그는 뭐했다? 불렀다. 그의 아들을. 근데 자 여기까지는 사형식일까요? 아닙니다. 맞죠? 여기까지는 사형식이에요. 불렀어요. 그리고 뒤에는 뭐예요? gave 사형식이죠. 맞죠? 주었다. 누구에게? 그에게 뭐를? 망치와 가방을 못의 또는 못들의 이런 식으로 해석이 돼야 되겠죠. 맞죠? 537번도 마저 볼게요. 지금 사형식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우정은 tell, 말한다. parents, 누구에게? 부모님들에게. 자, 그 다음에 뭐예요? 여기 부분, which부터 해서 쭉 있죠? which부터 해서 여기까지는 전부 다 뭡니까? 명사절 접수합니다. 맞죠? 왜? 사형식이잖아. parents, 사람 목적어 나왔잖아. 그럼 뒤에 사물 목적어 나와야 되는데 위치가 나왔다는 것은 간접 목적어를 말하는 것이죠. 아니, 간접 의문문을 말하는 것이죠. 맞죠? 계속 볼게요. 아이들의 우정은 말한다. 부모님들에게. 자, 위치는 간접 의문문일 때 어느란 뜻을 가진다고 했어요. 그래서 어느 방식이 그들의 아이들이 네. 죄송합니다. 어느 방식을 이라고 합시다. 어느 방식을 그들의 아이들이 attending 의도하고 있는지를 아니면 하는 경향이 있는지를 이렇게 해석을 해주셔야 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 해석 제가 더 해주면 너무 많이 해주니까 이 정도까지만 예문을 한번 봤는데요. 사형식에서의 동사 꼭 외워놓으셔야 됩니다. 5형식의 동사는 4형식 동사보다 훨씬 더 적긴 해요. 물론 뭐 근데 거기서 거기에요. 사실 둘의 차이가 뭐 20개, 30개, 40개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아놓으시고 동사가 우리 4형식 또는 5형식의 동사가 나왔을 때 항상 의심하는 버릇을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너무 많이 단순히 3형식이라고만 생각을 해요. 많은 영어 문장들이. 근데 3형식이 아닌 문장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have 그런 것들 맞죠? make도 마찬가지. 뭐 make는 좀 덜하더라도 have는 심각해요. 사형 동사로 쓰였는데 그걸 모르고 자꾸 가진다라고 해석을 해요. 그런 경우도 진짜 많으니까 사형 동사가 항상 많이 쓰일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시고 여러분들은 뭘 해야 되냐면 항상 의심하셔야 됩니다. 해석할 때 이게 맞는가? 이거 4형식인가? 5형식인가? 어? 이거 형식 다른 데서 쓰인다고 했는데 라는 생각을 꾸준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거 강의가 끝나면 바로 이제 파트
13에 대한 해석을 바로 시작해 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바로 수업은 여기서 개념 강의는 끝났지만 바로 해석 시작해 주시면 됩니다. 바로 해석 시작하겠습니다.